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말인데 또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시편 66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으로 참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와, 이게 다윗의 이 감성은 끝이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드릴 때에 64편에서는 탄원의 시로, 65편에서는 감사의 시로, 66편에서는 찬양의 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부럽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사랑하는 벗이다 라고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시편 66편을 읽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그 찬양의 심포니라는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도 몇 번이나 이 찬양을 듣고 이 감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곡의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할 때 정말 환희롭게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웅장한 스케일과 가사가 너무 환희로워서 저는 가끔씩 여러 버전으로 이제 듣곤 하는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로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의 신호에 태양 새벽 나팔 부네. 회오리 바람 심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대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바다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로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심포니로 찬양. 제가 예, 뭐 잘 부를 수 있으면 멋지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뭐 실력은 안 되지만 너무너무 멋진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런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서 나아갈 때 감당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저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큰 무더위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수단으로 또 사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게 된 것 아닌가 걱정하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큰 기후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럴 때에 가장 가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온 땅이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지어다, 소리를 낼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마음 내키는 것만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는지 잘 모르던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기 싫어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고백들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소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순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면은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이 베드로도 막 마음의 동화에서 맨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니 말씀을 마치심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니
내가 어부로서 이 분야에는 내가 전문가이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는데 나보고 또 고기를 내리라고? 지금 새벽이 다 되어서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야 될 판인데 뭘 안다고 이제 나한테 그물을 내리라고 하지?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그런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뭐 내리고 싶지 않지만은 이라고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뭐 주님께서 내가 더 이 분야에는 잘 알지 내가 했는데도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요청을 하실까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베드로처럼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무슨 근거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물이 찢어지는 자신의 한계를 찢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너무나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억지로라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편 기자가 본문 가운데 뭐 무턱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에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정의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을 우리가 또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그게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6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서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뒤로는 적군들이 몰려오고 앞에서는 물이 있어서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하게 바닷길을 열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단강 앞에 서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심란하여서 그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지금까지 일하셨던 그 은택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은혜와 은택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66편 8절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행복한 이 주말에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한 이때를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한다면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주실 것이고 미래에 반드시 주실 그 승리를 미리 당겨 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그런 은혜를 많이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은 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때로는 또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또 찬양도 나오지 아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저희가 찬양하기를 작정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고 주를 찬양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저희도 저희 영혼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를 보면 낙심할 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더 매달리는 그런 우리에게 의지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